지나치기 바래. 쉬운 살면서 고민이 있다면 응답하신 2013. 2023년에 시은이 궁금하신가요? DJ 파! DJ 최가 바로 응답해 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사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흥에서 자재 창고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난 건데요. 어머, 어떡해. 사람이 안 다쳤어야 되는데. 창고에 보관돼 있던 자재는 모두 불탔고요. 불을 발견한 아버지가 무작정 뛰어들어 불을 끄시려다 그만 화상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전 재산이 타고 있으니 다급한 마음에 뛰어드셨나 보네. 결국 아버지는 화상으로 수술까지 받으셨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화재는 저희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에 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잘 대비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어요. 이런 일을 누가 예상해요. 자책하지 마세요. 사고는 정말 저희 가족에게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연자님 힘내시고요. 제가 사연자님의 고민에 힘껏 응답해드리겠습니다. DJ 파, 이건 우리 분야가 아니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응답해줘? 아, 좀 몰라? DJ 최, 정말 몰라서 물어? 몰라. 잘 들어봐. 재난사고로 피해 입은 시흥 시민을 위한 시흥시 시민 안전보험을 모른다고? DJ 최, 너도 시흥 시민이면서 왜 몰라? 뭔데? 무서워.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이 뭐냐면 시흥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해서 시흥 시민들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 왜? 왜냐? 오늘 사연자님 아버님처럼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나 부상 혹은 사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흥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응. 어떡해. 왜? 사연자님도 진작에 시흥시 시민 안전보험 가입했으면 지금 도움이 됐을 텐데. DJ 최, 내가 오늘 사연자님한테 도움 안 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있다고. 뭐야. 그럼 오늘 사연자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지? 그런 거라고 빨리 말해줘. 왜 이래 진짜. 일단 보장 내용 중 내 상황과 맞는 게 있는지 봐야지. 사실 우리 집도 작년에 사고가 있었거든. 그때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알아보니까 14종이나 보장되더라고. 잠깐! DJ 팍도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마치 시흥에서 태어날 때부터 악어처럼 꿀면 나를 구박한 건우! 잠깐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일단 어떤 게 보장되느냐.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3%에서 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아, 그럼 화재로 다치신 사연자님 아버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 특히 화상으로 수술까지 하셨다니까 수술비에도 보탬이 되겠고. 보장 내용 중에 화상을 입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수술 1회당 30만 원 정도 보상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와, 도대체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 안 보장도 되나? No. 재난사고만 보장.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했거나 또 강도에 의해 발생한 후유장애나 사망도 다 된다니까. 보장 내용도 잘 살펴보고 보험금 청구하면 돼. 사연자님 빨리 시흥시 시민안전보험보상금 신청하세요. 이건 뭐부터 챙겨야 되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잠깐만요. 침착해. 자, 일단 보험금 청구서부터 챙기고 주민등록 초본이랑 사고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로 문의. 뭐야, 표정 왜 그래? 잠깐만, 꿀팁을 알려줬는데 너 왜 그래? 사실 나도 시흥 사는 친구가 얼마 전에 크게 다쳤거든. 근데 하필 시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쳐가지고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못 받잖아.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걱정 싹 넣어둬.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이 딱 되니까. 와우.
우리 시민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를 당했다면 시흥시 시민 안전보험으로 대비하시! 사연자님 빨리 시흥